박대리의 사운드 리액션. 아이, 어머, 어, 아, 아이 뭐야? 어떡해? 어머 어떡해? 뭐 어떡해? 너무 좋아. 이거는 옷이 아까 그러니까 네 무화가 우리 집 갔다 오면은 저기 세탁실 갖다 놔요 옷들을 자꾸 여기다가 또 빨래 바구니인 줄 아는구나. 네. 그럼 뭐 이렇게 네. 빨래랑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막 다 섞였어요. 아. 나야 어머 어떻게 언니 아직 세차 생길 것 같아. 여기 무화방인데 세차 생길 것 같아. 하나 둘 셋. 어머. 어 가만 있어봐. 잠깐만. 그러면 잠깐만. 와 진짜. 여기 우리 방이에요? 진짜? 여기 우리 방이에요? 어? 모아랑 같이 주무시잖아요. 모아 방을 꾸밀까 하다가 근데? 모아가 저 방에서도 많이 자고 싶다고 할 거예요. 이제 저 방에서 애들끼리 놀다가 스르르 잠들면 두 분이 아직 젊으신데 영화 한 편 볼까? 하고 주무시면 얼마든지 두 분의 공간이 될 수가 있었어요. 아, 여기가 그럼 저희 공간이네. 아니 근데 뭐 모아랑 같이 여기서 주무셔도 돼요. 근데... 아니 뭐 중간중간 섞어서 자긴 할 텐데. 아유. 왜 울어? 아니, 나도 울고 가잖아. 네. 왜냐면 두 분이 정말 그 육아 때문에 너무나 함께 아유 남편분도 아유 네. 상윤 씨도 아유 하루하루 약간 버틴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지내고 있었거든요. 네. 무사히 넘기자 네. 또 무사히 넘기자 네. 이런 상황을 계속 이 되고 있어가지고. 이게 저희한테 뭔가 확 힐링이 되니까 엄청 이렇게 울컥해요. 길게 육아를 한 건 아니지만은 뭐 저희를 조금 잊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끔 했거든요. 네. 네. 우리 사랑 많이 하자. 아 진짜. 어떻게 뭐 긴 설명은 안 하겠는데. 너는 내 운명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?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아, 그래서 뭐하는 내 방인데 왜 너는 내 운명이지? 저는 이제 김미려 씨를 오래 봐왔잖아요. 근데 사실 이제 미려 씨 집을 봤을 때 좀 놀랐어요. 왜냐면은 원래 내가 알고 있던 미려 언니는 굉장히 홍반장에 남들 다 챙겨주고 너무 정스럽고 그런 언니인데 이렇게 정리도 못하고 사는 거 보니까 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원래는 남들 챙겨주는 거 좋아하고 잘 정리하고 사는 언니인데 진짜 언니가 멋쟁이거든요. 언니가 오히려 본인은 못하고 지내는 거 보니까 아, 이 언니가 진짜 힘들게 진짜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는 걸 보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네요. 우리 전문가님한테도. 네. 감사합니다. 아, 전문가님도 우셔도 돼요. 맞아요. 아니에요. 아이고 고마워요. 고향님 아이들은 금방 크잖아요. 금방 크잖아요. 부부 방은 있어야지. 그럼요. 나 이 행복을 그냥 이렇게 멈출 수가 없어요. 자, 다 열어봐요. 열어봐요.